저는 혼자서 열심히 음악을 해나가고 있는 레아심입니다. 제가 레아심으로 활동하게 된지한 1년 정도가 됐는데요. 사실 레아라는 이름이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종교가 천주교인데 제 세례명이 레아라서 레아라고 짓게 되었어요.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고요. 그리고 막 자기 색깔에 너무 빠져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좀 불편하거나 잘안 듣게 되는 그런 음악보다는 좀더 대중적인 멜로디에 대중적인 가사를 쓰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사실 음악을 만들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요.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작업을 하는데요. 사실 제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고, 악기도 배워본 적이 거의 없어서, 어떤 코드도 잘 모르거든요. 그런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고, 가사가 있으면, 그걸 바로 생각을 해놨다가 공책에 적어서 편곡가님이랑 같이 코드를 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 20년 1월에 꿈을 꾸었죠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건 좀 몽환적이고 동화스러운 좀 어린 느낌의 노래라면 두 번째 곡은 7월에 나왔는데 그 7월 곡은 이런 나에게 넌이라는 곡이고요. 경쾌하고 발랄한 그런 가사와 음감을 가지고 있고 좀더 많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공감이 많이 되는 가사라서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봄, 여름에 잘 어울리는 노래라서 아마 좀 있다가 봄이 오면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, 그래도 오래오래 최대한 음악을 오래 이어가고 싶고, 그러려면 좀더 많은 관심과 좀더 많은 그런 응원이 필요하거든요. 물론, 많은 꿈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, 저를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We'll be right back after this message.